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커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래. 석정혜입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오늘이 춘분이라고 그러는데, 가을 북후 가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하품은입니다. 하품은 시리즈. 앨범 화이트입니다. 페이지 무늬에 웨빙 스트랩을 요거 다니까 살짝 눌러주면서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블랙. 클래식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를 가지고 두개산 느낌. 초록색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인 칼라나 카멜 칼라 콘투를 딱 입고 요거를 딱 든다고 생각해 봐서 기가 막히죠, 뭐. 우리끼리 독일 국기 칼라라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본게 유튜브니까. 커팅! 제가 며칠째 이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아주 컬러가 기가 막힙니다. 빨간색은 여러분들이 되게 들기 힘드시고 너무 튀는 컬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새로 업데이트된 긴따 백창. 여기에 핑크색이 있어요. 핑크색이 있어서 이 빨간색하고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거기다 붕크 프레비차 빨간 거 톤온톤을 달고 여기다 확 튀게 하려고 붕크 백창 화이트로 딱 달았어요. 여기 3개를 들고 붕크 하품은 스몰 레드입니다. 하품은 새로 나온 핑크 컬러입니다. 아주 우유빛깔이죠, 우유빛깔. 기본 스트랩 여기 가지고 이런 컬러 상상 안 해보셨죠? 어떠신가요? 어떤 뭐 어떤 예쁘지? 붕크에 정말 잘 팔리는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은 뭐냐? 붕크의 하품 삐콜로입니다. 붕크의 하품은 삐콜로 블랙 러닝 컬러고요. 그냥 뻘한 거 말고요. 요걸 추천입니다. 요거 되게 예뻐요. 요렇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여기 대답도 없는데 혼자 막 대답하는 게요. 색다르게 연출 가능. 말도 잘하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품은 파인톤입니다. 복잡할 때 복잡한 걸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세련돼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추천. 약간 블루 계열의 옷이나 블랙 옷 입고 입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라이트 블루 컬러입니다. 하얀색 요것만 여기서 들고 다녀서 예쁘고. 여러분 색깔 참잘 맞죠? 다크 그린 컬러예요. 이거. 이 색깔. 이거 추천. 되게 미듬 사이즈예요. 이 커다란 이 하품은 미듐에는 웨빙 스트랩을 코디네이션 하는 것보다는 백창으로 코디네이션 하는 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가방 확 틀려 보이죠? 여러분, 클래식하고 아주 멋스러운 붕크의 하품은 가을, 겨울 코디네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Peace out. 저를 점심에 딴 데 나왔어요. 여기는 무슨 갤러리냐면 갤러리 프리다예요. 이건 사도 돼요. 맛있네요. 여기는 코튼입니다, 코튼.